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건강 습관. 건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예요. 아프지 않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장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대목이죠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장수할 수 있는 건강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첫째, 규칙적인 운동. 운동은 몸을 활성화시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.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하거나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. 걷기, 수영, 자전거 타기 등 도움이 될 거예요. 둘째, 건강한 식습관.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해요. 정크푸드를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. 셋째, 충분한 휴식. 충분한 휴식은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. 휴식을 취하면 스트레스와 피로를 줄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. 특히 수면은 하루 7에서 9시간을 자야 합니다. 넷째, 스트레스 관리. 스트레스는 우리 몸과 마음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예요.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고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섯째, 정기적인 건강검진.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를 통해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. 요약하자면 규칙적인 운동, 건강한 식습관, 충분한 휴식, 스트레스 관리,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건강습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. 건강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건강습관을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말아요.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. 감사합니다.